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초급 엑셀 레슨 52번째 시간으로 합계를 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sum 함수와 조건별 합계를 구하는 sum if 함수, 여러 조건별 합계를 구하는 sum ifs 함수 차이점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계의 기본이 되는 sum 함수는 조건 없이 금액을 범위 지정해 준 다음 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 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sum 함수를 불러온 다음 금액의 처음과 끝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합계가 나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sum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일자별, 거래처별 금액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입금별 금액 소개가 있습니다. 조건이죠. 현금, 온라인 입금, 수표 어음. 합계 금액을 이렇게 소개로 나눠서 소개별 금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금 옆에 I5번 셀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sum if 함수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범위는 조건이겠죠? 현금부터 맨 밑에 있는 현금까지 열의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오른쪽에 참고하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겠죠? 현금, 첫 번째 현금을 클릭해서 H5 셀을 지정하고 세 번째 범위는 금액이죠? 금액의 범위를 모두 지정합니다. 이건 역시 절대참조 F4를 눌러줍니다. 확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밑에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주면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맨 밑에 합계는 sum 함수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모두 지정한 다음 확인 눌러주면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주간 입금 대장의 금액과 지금 계산한 입금별 금액 소개 합계가 일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sum 함수를 이용합니다.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중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계산하는 sum ifs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um if는 한 가지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고, sum ifs, s가 붙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 다중 조건이죠.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 sum ifs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12번 셀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sum ifs 함수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범위는 금액 범위입니다. 금액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금액을 참고할 것이니까 F4를 한번 누릅니다. 절대참조. 두 번째는 날짜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일자죠. 일자의 범위를 지정해서 이건 역시 절대참조 F4를 한번 눌러줍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날짜겠죠? 날짜 행입니다. I12 행인데요. 이것은 밑에 보시면 F 사용 행만 고정은 F4를 두번 누릅니다. 두번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조건.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는 입금 방법입니다. 현금부터 맨 아래 현금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건 역시 절대참조 F4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 조건은 입금 방법이니까 현금이 되겠죠. 현금에 커서 놓고 이것은 열입니다. 밑에 보시면 F4 사용해서 열만 고정은 세번 누릅니다. F4를 세번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계산을 산출하고 아래쪽으로 산출했습니다. 합계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sum 함수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합계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 합계를 산출합니다. 현금의 합계도 마찬가지로 sum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 지정한 다음 현금의 합계를 산출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잡아당기면 산출이 됩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합계, 총합계와 왼쪽 표에 있는 주간 입금 대장의 금액 합계가 일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 표에 있는 금액 합계가 일치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F4를 활용하는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표인데요. 단가에다가 중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러입니다. 달러다 보니까 환율을 원화로 환율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가 곱하기 환율 곱하기 중량하면 금액이 쉽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가에 환율에 곱하기 그 다음에 중량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간단하게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액부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행마다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이런 식으로 매 행마다 계산할 수는 없죠. 되게 힘드니까요. 엑셀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공식이 절대참조, 단축키 F4를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 표에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오류가 난 이유는 환율 곱하기 단가 곱하기 중량을 했을 때그 수식이 밑에 행까지 모두 복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오류가 매 단가가 다 틀린데 첫 번째 단가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이죠. 오류가 난 금액을 모두 지우고 F4 단축키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단가는 매 행마다 다 틀립니다. 각각 틀리고 환율은 딱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있는 표와 환율이 있는 표에서 환율을 모두 단가에 일일이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껌껌이 환율을 모두 적용시키면 힘들기 때문에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qual 단가 곱하기 환율. 환율은 이 단가표로 가져오는 것, 즉 참조하는 것이니까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누릅니다. 그럼 달러 표시가 되겠죠? 곱하기 중량.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수식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환율이 모두 적용이 되니까 제대로 값이 나오겠죠. 잡아당깁니다.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합해진 혼합 참조 형식의 전형적인 예제입니다. 이런 예제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혼합 참조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만원에다가 5%, 6% 대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방식이고요. 2만원, 4만원, 이 열, 열은 무조건 F4 키를 3번을 누릅니다. 5%, 6% 이 행은 F4를 2번을 누릅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2만원 곱하기 5% 커서 놓고 이꼴 2만원 열 F4를 세 번 누릅니다. 곱하기 5% 클릭하고 이건 행이니까요. F4를 2번 누릅니다. 엔터 치면 금액이 나옵니다.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자동 채우기 합니다. 이번엔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합니다. 이것은 할인 금액입니다. 할인 금액을 구해봤는데요. 실제로는 할인 가격을 구하는 게 궁극의 목표입니다. 할인 가격. 그러면 할인 가격은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혼합 참조 방식으로 할인 가격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 열이니까요. F4를 3번 누릅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5% 행이니까 F4를 2번 누릅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할인가가 나왔죠. 할인 가격이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채웁니다. 옆으로 채우기 핸들, 그 다음에 아래로 채우기 핸들. 간단하게 판매 가격, 할인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예제가 혼합 참조의 전형적인 예제입니다. 이 예제만 이해하시면 혼합 참조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